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요. 요즘에 가장 많이 불리워지고 많이 들려지는 노래 중에 하나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입니다.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작곡, 작사를 한 서른도 레전드가 오늘입니다. 오늘 24일 토요일 밤 9시에 JTBC 아는 형님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서른도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사, 작곡을 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을 봐야 되지만 이 아는 형님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서른도가 왜 어떻게 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곡했는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른도가 조혜련과 이경실과 함께 JTBC의 아는 형님에 출연을 합니다. JTBC 아는 형님은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오늘 방송, 24일 토요일 방송되는 이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사, 작곡한 그 스토리, 경위를 설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미스터트롯의 경연 과정에서 준결승 레전드 미션에 이명웅이 보랏빛 엽서를 불렀는데요. 이게 팬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엄청나게 어필을 했어요. 보랏빛 엽서는 서른도가 작곡한 거죠. 작곡한 노래고 서른도가 원곡자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이 노래를 듣고 많은 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서른도의 SNS 채널을 찾아와서 이명웅에게 노래를 하나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본인이 이명웅에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사, 작곡해서 선물로 줄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명웅 팬들의 열정적인 활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스타 룰스라고 하는 커피의 광고 모델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명웅 팬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룰스 회사에 전화 공세를 합니다. 이명웅이 왜 그러냐면 이명웅이 본인의 페이스북인가요? SNS를 통해서 바리스타 룰스를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팬들이 이명웅이 바리스타 룰스의 광고 모델이 된다면 우리가 바리스타 룰스를 열심히 먹겠다. 이렇게 전화 공세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바리스타 룰스의 회사가 이명웅 광고 모델로 선택을 하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이명웅 팬덤, 영웅 시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거죠. 영웅 시대의 역할이. 마찬가지로 이 노래, 보랏빛 엽서를 들은 이명웅 팬들이 보랏빛 엽서를 작곡하고 원곡자인 서른도의 SNS에 들어와서 댓글을 통해서 이명웅에게 노래를 선물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댓글을 받아들여서 이명웅에게 노래를 선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명웅을 목표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명웅 팬덤, 영웅시대 회원들의 활동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에요. 뭐 기부문 기부, 봉사문 봉사 이렇게 이명웅을 응원하는 방식도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서른도 작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인데 이 노래가 트로트 장르가 방송 음악 방송에서 14년 만에 1위를 차지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지 않습니까? 쇼 음악 중심에서는 15년 만에, 장윤정의 어머나 이후에, 그리고 KBS의 뮤직뱅크에서는 14년 만에, 땡별이죠? 땡별? 이런 노래 이후에 트로트 장르가
방송의 음악 방송에서 14년 만에 1위를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임영웅의 팬덤이 영웅시대 회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고백을 설운도가 오늘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설운도가 일전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운도 좋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대중적 인기를 얻으니까 팬들이 그때 무슨 생방송을 하는 댓글을 통해서 두 번째 임영웅의 두 번째, 그러니까 설운도 입장에서는 두 번째고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임영웅이 경연 이후에 세 번째 신곡이거든요. 근데 설운도 레전드에게 두 번째 신곡을 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신곡은 좀 빠른 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댓글을 통해서 많이 했을 때 설운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운도 레전드가 쉬운 일은 아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해서 주문이 있어서 했는데, 내가 두 번째 빠른 곡 신곡을 임영웅에게 주기 위해서는 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설운도에게 두 번째 신곡도 맡겨라고 하는 주문을 해야 임영웅의 소속사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설운도 멘트입니다. 지금 임영웅에게 곡을 주려고 하는 작곡가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작곡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모두 임영웅에게 곡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 지금 임영웅이 대세 가수 아닙니까? 대세 스타 가수이기 때문에 임영웅에게 곡을 주면은 히트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노래도 잘하고 소화력도 있고. 그래서 3천여 명의 작곡가들이 임영웅의 곡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임영웅에게 곡을 준다고 될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소속사에게 임영웅의 두 번째 신곡을 달라고 설운도 곡이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속사에는 지금 임영웅에게 곡을 주려고 하는 많은 작곡가들이 이 소속사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도 요번에 두 번째가 아니죠. 임영웅의 신곡을 주고 싶다. 왜냐? 임영웅이 노래를 부르고 신곡을 받게 되면은 그 곡이 히트할 가능성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설운도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한 걸로 미루어 모든 결정권은 다음 신곡의 결정권도 영웅시대 팬덤의 회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해서 자신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작사, 작곡한 경위를,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의 중심에는 영웅시대가 있었고요. 이 영웅시대 회원들이 본인의 SNS 댓글을 통해서 임영웅의 신곡을 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서 임영웅에게 이런 멋진 지금 최근에 최고의 대세 노래인 히트곡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줄수 있게 됐었다. 이런 멘트를 해서 이 스토리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설운도가 다른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것을 좀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운도 레전드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임영웅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수 임영웅, 그리고 한술에 박히고요. 또 옆에 팬덤 영웅시대 술에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의 인기와 말하자면 지금 이런 인기죠, 인기. 이거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가요계, 방송계의 평가예요. 해석이에요. 왜냐? 임영웅을 응원하는 이런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팬덤이 있기 때문에, 영웅시대가 있기 때문에
임영웅의 인기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레전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작곡가 작사가인 설운도 레전드가 아는 형님의 출연해서 그 작곡한 경위와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자 말하자면 미스터트롯의 경연의 이후 네 번째 임영웅의 신곡은 과연 어느 작곡가가 또 작곡을 할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고 그네 번째 곡도 또다시 대히트를 칠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또 관심 있게 볼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 부분 오늘 설운도가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작사 작곡한 스토리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